드디어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오비안 케노비의 5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인물 간의 드라마, 액션, 떡밥 회수까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던 명 에피소드였는데요. 이번 5화를 기준으로 이전화까지를 돌이켜보면 똑같은 장면이라도 느낌이 다른 장면들이 여럿 있을 테니 마지막화를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드라마 정주행을 새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화 줄거리입니다. 오비안과 패스 세력이 행성 자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리바. 다스베이더는 리바의 공적에 만족하면서 그녀를 그랜드 인퀴지터라고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탈출 준비를 하는 패스 세력을 기지에 가둬버리고 직접 병력을 모아서 자빔의 지표로 내려가는데요. 리바는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반군을 소탕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조직화된 패스의 저항과 오비안의 철통 같은 방어로 작전은 지체됩니다. 그러나 결국 베이더가 원하는 이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오비안은 스스로 포로가 되어 리바에게 잡히고 그 사실을 들은 베이더는 자빔의 지표로 내려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오비안을 죽이려 하죠. 하지만 오비안은 무턱대고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더 66 실행 당시 영링이었던 리바가 오비안을 통해서 베이더가 방심한 사이에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는 이걸 역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다스베이더는 다시 한번 오비안을 놓치지만 배신자 리바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고 죽은 줄 알았던 그랜드 인퀴지터와 함께 다시 자신의 기함에 올라 케노비 사냥을 재개합니다. 4화에서 봤던 그 드라마가 맞나 싶었던 에피소드였죠. 스토리와 액션, 감정선 삼합이 모두 잘 맞아떨어졌던 명 에피소드였는데요. 심지어 배경음악과 연출도 이번화에서는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은 바로 오비완과 아나킨의 회상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소설이건 영화건 메인 이야기와 더불어 굵직한 이야기가 함께 풀리는 교차 진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인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이 산만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서브 이야기가 미래나 과거 이야기까지 한다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정말 교묘하고 정교하게 용도를 정해두고 쓰지 않는 이상 이런 회상이나 서브 플롯의 교차식 사용은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북오브 보바펫을 나쁜 예시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예시라고 두고 싶은데 과거 이야기를 애매하게 회상신으로 계속해서 교차 편집하기를 반복하니 메인 이야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 오비안 케노비 5화가 사용한 회상신은 가히 예술적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외모만큼은 이전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뀐 까마득한 두 사람이지만 변함없는 성격과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그 사실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줬던 이 장면은 비극으로 치달아버린 두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장면인과 동시에 서로의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두 사람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플레이하는 일종의 체스 경기 같았습니다. 배우들의 외모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아나킨 시절 헤이든의 모습은 이번이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디에이징 기술로 약간 어려지긴 했어도 나이든 헤이든의 얼굴의 느낌을 남긴 선택은 영화 밖에서도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었던 배우가 다시 한번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로 돌아와서 열연을 펼친 역사가 담긴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거기에 헤이든이 나이를 먹으면서 표정 연기에 약간 중후함과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클론 전쟁 시기에 아나킨을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스타 디스트로이어 시퀀스도 놀랐습니다. 새로운 희망 오프닝 씬과 로그원 엔딩에 등장했던 베이더의 기함 데바스테이터 호의 함규 세트를 만든 것이었는데요. 세트장만 그대로 남겨두면 창문 너머의 풍경 정도는 대형 스크린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니 이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의 폭도 영화만큼이나 넓어질 것 같아서 기쁩니다. 어디까지나 아나킨과 오비안의 드라마가 풀리던 화였기 때문에 이번화에서 전화까지 조명되던 엑스트라들은 물론이거니와 레아의 비중 또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2화까지만 등장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자는 다시 봐서 기뻤습니다. 비록 이번화에서는 허둥대다가 중요한 통신기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말이죠. 탈라와 네드는 로그원식 엔딩을 맞이합니다. 데일 위에서 몸을 불사르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대체 펠퍼틴의 제국 타도를 위해서 몇 명이나 무고한 이들이 죽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다스베이더의 묘사는 이번화의 주요 볼거리였습니다. 베이더는 아주 강력하지만 그 안에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있죠. 성질머리 급하고 참을성 없는 아나킨이 말입니다. 이번 드라마는 다스베이더라는 영화사 최고의 빌런의 막강한 만큼이나 나약함도 동시에 조명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앞서 언급한 회상 장면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액션 장면이었죠. 과거를 잊지 못
못하고 과거에서 힘을 얻는 캐릭터인 베이더의 이면을 조명하는데, 아나킨의 베이더화를 보여준 시스의 복수 이후로 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영상 매체에서 베이더의 양면성을 보게 되다니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베이더는 이미 이 시점에 접어들어서는 완성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비안과의 일을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나중에 루크 스카이워커를 만나 아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까지 기존의 자신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가죠. 하지만 약점이 없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베이더의 경우에는 그를 직접 키운 오비완이고, 세상 사람 모두는 베이더가 지닌 약점의 존재마저도 모르더라도 오비완은 그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베이더의 강력함 그리고 오비완의 재치와 통찰력 모두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면서 다스베이더 본인이 죽였다고 여긴 오비완은 정작 베이더가 도와준 덕분에 죽음과 육신을 초월한 엄청난 존재로 거듭나죠. 오비완은 언제나 베이더보다 한 수 위라는 이야기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프리퀄이 보여준 유쾌한 오비완과 아나킨 사제관계 스토리와 은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베이더의 포스 파워 연출은 생각보다 더욱 강력함이 느껴지는 날것의 모습이었습니다. 게임 외에 포스 능력자들이 이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능력을 썼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약간 오버 같다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능력들과 연출로 포스의 신묘한 모습들을 영상물에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하게도 살아 돌아와서 쓰러진 리바에게 티백잉을 하는 그랜드 인퀴지터는 베이더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서 놀랐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고소하다고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웃기기도 했네요. 세 번째 자매인 리바의 이야기도 마침내 떡밥이 풀렸습니다. 1화 플래시백에 등장했던 영링이 역시나 리바였죠. 작중 연관점도 없는 오비안이 집착하던 모습, 3화에서 베이더가 혼자 움직일 때 같이 뒤를 몰래 밟으려던 모습 등 대체 같은 편이 맞나 싶었던 리바는 진짜로 다른 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저 복수심에 사로잡힌 망령의 느낌인데요. 사정이야 어떻건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고 판단한 오비완이 리바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베이더를 죽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타락하고는 숙적에게 가장 필요한 위치까지 오른 뒤에 배신하는 타락기사 이야기라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리바의 서사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5화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아직은 이어질 것 같아서 다음화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를 수행하던 오비안에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루크 스카이워커를 지키려고 그동안 사막에서 그 고생을 했던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 루크의 존재와 위치가 리바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비안은 베이더를 따돌리고 메인 퀘스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을지, 사실 해답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다음화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 그 마무리까지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